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써있는 앱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상단에 검색창에 카카오 택시라고 써주십니다. 무슨요? 택시 쓰시면 카카오 택시를 눌러주시고 이쪽에 설치라고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열기 화면이 뜨는데요.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카카오톡 앱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허용을 해주시고요. 카카오티에서 전화를 걸도록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눌러주시고, 액세스, 내 기기 위치를 허용하겠습니까?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주시고, 사진 및 미디어도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다 허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입니다. 이제 시작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하기, 시작하기를 누르셨으면 이제 전체 동의하기를 체크하신 후에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누르십니다. 마지막으로 1년 건가지는 희면 상태입니다. 희면 상태를 해제하고 선택할까요? 이런 게 뜨면 혹시 예라고 눌러주시고 또 확인. 이게 이제 개인 핸드폰이 본인인지를 인증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자기 핸드폰 번호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번호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안내가 돼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 문자를 확인해서 보시면 여기 번호가 6249라고 인증번호가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를 눌러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번호가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뜹니다. 이것도 그냥 간편하게 모두 확인 동의를 눌러서 다음 눌러주시고, 택시를 불러보게 될 텐데 이 왼쪽 상단에 택시라고 써있는 부분을 눌러서 택시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택시 누르고 이러면은 그냥 생략할게요. X 눌러서 이런 광고 문구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앱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본인이 현재 위치에 있는 곳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보여주게 돼요. 예, 저는 지금 위치가 이쯤 건강가족지원센터 공원 쪽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기가 있는 곳을 이렇게 위치를 출발 지역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해 볼 수도 있고, 차를 혹시 반대쪽에 볼 거다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예를 들면 본인이 상암신리역에 있다, 이렇게 상암신리역 2번 출구 쪽에 위치해서 차를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주소를 누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본인이 있는 곳 여기 주소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택시를 불러볼게요. 저는 출발지 검색의 주소, 여기는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 6길의 구입니다. 그래서 길 이름부터 무학로 6길의 구, 제가 위치한 곳인데 해서 누른 다음에 여기 찾기 화면으로 찾으시면 무학로 6길의 구 주소 기록이 이렇게 뜨면 보는 것 같이 출발
부분을 눌러서 본인의 위치, 출발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착지를 선택을 할 때는 도착지 검색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금방에 있는 성동구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이라고 쓰시면 여기 성동구청 여기 자동적으로 뜨게 되는데 여기를 눌러서 네, 성동구청 지하주차장을 가겠습니다 해서 도착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이렇게 예상 경로가 나오고 시간까지 뜨게 되죠. 자, 그러면 택시를 부르실 때 보시면 모범이 있고요, 스마트 호출이 있고 일반 호출 이렇게 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 호출을 눌러서 호출하시게 되고 일반 호출이 눌렀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스마트 호출을 눌러서 차를 배차하면 되는데 스마트 호출은 보다 더 배차 성공률은 높지만 금액이 조금 한 천원 정도 비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저는 일반 호출을 통해서 택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일반 호출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예상 차 요금이 뜨고요. 여기 호출하기 뜨는데 호출하기를 누르면 바로 택시가 배차가 되겠습니다. 호출하기 하면 결제수단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제수단을 검색하는데 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면 직접 결제라고 해서 우리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겠다라고 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결제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서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지금 호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방에 있는 택시를 호출하게 돼요. 자, 요청하게 되죠. 잡혔죠. 이렇게 되면 차가 잡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